뭐지? 왜 길지? 제발. 어, 좀 짧아졌다? 아, 근데 하나라서. 아모른직다. 어? 내 이놈! 이 새끼! 네가 범인이었구나!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수많은 키보드들을 벤치마크를 했습니다. 눈쟁이.com에 가보시면은 정말 많은 키보드들을 리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 보여드릴 거는 단 하나! 따란! 커세어의 K100 RGB 미드나잇 골드! 크으. 누가 많이 쓰냐? 카트라이더 프로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키보드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틀릴 수도 있으니까 제가 형덕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주무시고 계신가 봅니다. 아, 주무시고 계신가 보네. 이 시간이면은 주무실 수 있어요. 지금 오후 5시인데. 카트라이더 하시는 분들은 풀베어 쓰시거든요. 왜냐면 펜키 있는 방향키로 대부분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풀베어 키보드를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커세어에서 지금 가장 플래그십 제품입니다. 이 끝판왕이에요. 지금 제가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키보드는 K70 OPX 광추 키보드고, 그거의 풀베어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장부터가 장난이 아니에요. 가격이 정말 비싼 거라 그런지 K70은 진짜 포장 별로 안돼 있는데, 쟤는 근데 가격이 싸요. 플래그십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야, 뭐야? 짜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효, 뭐야? 이거 왜 일체형이야? 일체형 케이블 포장이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처음 보네. 이거 손상 가지 말라고 이걸 감아놨네요. USB 케이블이 3.0이 아니고 2.0 케이블 두 개를 넣어놨네요. 좀 특이하게. 그리고 케이블이 굉장히 두꺼운. 그두 개를 넣어둔 거는 이것 때문에 여기 추가적으로 포트 하나 쓰라고, 하나는 그냥 패스스루 포트로 쓰는 거고 하나는 키보드에 직접 쓰는 겁니다. 근데 이거 도대체 왜 일체형? 마음에 안 드네요. 여보세요? 와, 희준. 네? 존나 신기하다, 진짜. 뭐가요? 나너거 키보드 리뷰용 랭 키보드 있잖아. 그게 원래 카트라이더 키보드였거든? 그래서 그거 보고 있었는데 쟤가 전화 온 거였어. 근데 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뭐임? 지금 카트라이더 키보드 리뷰를 또 하나 더 하고 있습니다. 카트라이더 하면 생각나는 키보드. 커세요, K100? 아, 그쵸. 아, 미드나잇 골드 쓰고 있는데. 그쵸. 그 키보드를 리뷰를 하는데 과연 이 친구가 진짜 카트라이더 프로들이 많이 쓰는 키보드인지. 아, 이거 녹화되는 거야? 아, 지금 방송하고 있어요. 아, 뭐야, 방송 중이야? 되게 우연이다, 이게 대창. 아유, 저하고 혹시 그게 있는 거 아닐까? 저랑 결혼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아, 제일 급한 게 뭐냐면, 네, 그 급한 게 있어요? 핸드폰이나 고치세요, 그 깨진 거. 아,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네. 네, 인증은 받았습니다. 근데 솔직히 성능적인 차이는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드나잇 골드나 미드나잇 골드 아닌 광축 버전이나, 그냥 이거는 스킨이에요, 스킨. 근데 이 방향키 캡이 안 미끌리는 걸로 돼 있고, 이 각도져 있는 게 보통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스텝스컬처라고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오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구조.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게 안으로 들어와 있는 구조네요, 이렇게. 아, 그래요. 이거 손가락에 편해요. 매크로키도 안으로 들어오는 식으로 파져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미디어 키인데 좀 특이하게 돼 있습니다. 다른 키로 구성이 돼 있어요. 높이 자체가 완전 다릅니다. 그리고 약간 멤브레인 키처럼 돼 있어요. 멤브레인 같은데 이거는? 요거는 스위치 왜 이딴 걸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것도 따다다닥 걸리는 건 아니고, 볼륨 같은 경우는 그냥 돌아가는 윈도락. 그리고 이거 돌리는 거고. 아, 이거 IQ 키는 거구나.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키보드를 리뷰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 매크로 키를 진짜 극혐합니다. 컨트롤러 헷갈립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키캡 다 뻗고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매크로 키 달린 거. 스위치 자체는 다 똑같습니다. 광추. 매크로 키 같은 경우는 AVS 같고, 나머지 키캡은 이중사출 PBT인 것 같습니다. 이 특수하게 뽑은 애들은 전부 다 ABS인 것 같아요. 매크로 키부터 이 부츠키, 그리고 여기 미디어 키도 그렇고. 에? 얘는 3단? 와, 이 차이가 있네요. K70 같은 경우는 이거 2단이거든요? 이거 높이 조절 3단이 없습니다. 2단밖에 안 됩니다. 1단, 2단. 1단, 2단, 3단. 나머지 부속품도 보여드려야 되나? 팜레스트. 재질은 괜찮은데요? 이거 약간 고무라고 해야 되나? 오! 아, 자석이네. 딱 하면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덮는 구조라서 키캡 칠 때는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키보드 1위 자체는 괜찮고, 여기 숫자가 나오네요. 여기 1번이라고 숫자 나오는데, 이게 이제 프로파일 숫자인 것 같습니다.
와, 통울님이 미친 수준이네. 그냥 요즘 한 5만원짜리 키보드만도 못하네. 유날이랑 흡음은 필수. 기본 볼링 레이트는 1000으로 세팅돼 있죠. 근데 이제 8000까지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가지 설정이 있는데 가장 좋은 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거 이 매크로키 있잖아요, 스트림덱이랑 연동이 돼요. 커세어 G키에서 이렇게 되죠. 그 스트림덱에 있는 거 그냥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멀티미디어 키 같은 경우도 재생 일시정지도 이걸로, 그럼 이제 이 지원으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왜 새끼 왜 이렇게 페인이냐. 매크로키 위치만 문제지 기능적으로는 솔직히 개쩔긴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설정들이 있어요. 윈도우 라코트에서 컨트롤, 아 애플리케이션 전환도 있네. 아 이 버튼으로 이걸 전환하는 거구나. 아 색깔이 바뀌고 이렇게 누르면. 이거는 게임 모드가 없네요. K70은 게임 모드라고 해가지고 하면은 LED나 이런 거 싹 다 고정 효과로 바뀌어버리고 게임 모드로 전환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네요. 그래서 데모 들어가겠습니다. 동심력은 다 되죠? 4000은 되죠. 근데 커세어가 그래도 가장 좋은 게, 다른 애들은 4000하면 4000 안 됩니다. 그만큼 폴링이 불안하다는 뜻일 수도 있겠죠. 이게 균일하게 나와야 인식이 되는 건데. 게임 들어가서 인플렉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디바운스 타임을 체크를 안 했네요. 30ms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K70하고 동일하죠. 뭐지? 왜 이렇게 길지? 아 이거 상급이긴 한데 너무 긴데? LED를 고정으로. 어? 비슷한데? 어 잠깐만요. K70 한번 갖고 올게요. 뭐지? 왜 길지? 지금 하나 바뀐 게 베페 버퍼 사이즈를 낮췄거든요. 레모버 풀어서 그런가? 게임컴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게임컴 재부팅 해볼까요? 아 게임컴 때문 아닌데 레모버 하고 오겠습니다. 아 비슷한... 아 나 미쳐버릴 것 같아요. 왜 밀리지? 아니 원래 측정치가 평균 1.2가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2.0이 나오잖아요? 아 저거 아머리 크레이트! 이거 제가 그저께 깔았거든요? 이 자식 다른 애한테도 엿먹이더라고. 아니 에이수스 이 새끼들은 아머리 크레이트 하나 깔면 깔리는 게 몇 개인지 모르겠어. 새끼는 막 지웠는데도 여기 있는 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다 지웠는데도 서비스 있는 거 봐. 어휴. 제발. 어? 좀 짧아졌다? 어, 근데 하나라서 아모른즉다. 어? 아수스 내 이놈! 아수스 내 이놈! 이 새끼 니가 범인이었구나. 평균 이 정도 차이 나는 거면 솔직히 오차 범위 내고, 이거 최소치 나온 것도 이거 한 번 나온 거라서 원래는 2.0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드나잇 골드 다시 올게요. 야 이건 플레이어 결과값 잘 나와도 나는 쓰기 싫은데. 아무리 크레이터 또 깔아야 되잖아. 아이씨 욕 나온다 진짜. 프로그램 안 쓰면 그 폴링 레이트 설정이 아마 1000으로 기본이 돼 있을 거라 설정 바꿔야 돼서 깔긴 깔아야 돼. 시냅스는 안 그러는데. 어 레이저 시냅스도 솔직히 별론데 이 정도는 아니다. 아머리 때문에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도대체. 아 레모버 풀은 문제인가? 아닌가? 베페 샘플레이트 바꿔서 그런가? 와 이거면은 개똑같지 않아요? 최대치 하나 2.8에 3.1 찍힌 거 빼고 똑같음. 이 정도면 벤치 프로그래머로서의 가치 인정? 교차 검증 완료했어요. 결론은 아머리 크레이트. 네 이제 K100 인플렉 테스트 한번. 하하하하. K70보단 늘어지네. K70보다 빠른 게 말이 안 된다니까. 헌츠맨인데? K70이랑 동급이 아닙니다. 헌츠맨이랑 동급이에요. 지금 보시면 MCU가 똑같거든요. 얘는 이제 게이밍 모드도 없어요. K70 같은 경우는 LED도 한 라인으로 고정을 시키고 IQ랑 통신 자체도 하지 않는 게이밍 모드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K100은 게이밍 모드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애초에 얘는 플래그십이라고 보는 게 아니고 그냥 풀 배열에 뭔가 멀티미디어 기능적인 부분을 더 넣은 거지, 게임에 좋으라고 만든 키보드는 오히려 K70 쪽이 더 특화가 돼 있는 거죠. 쓸데없이 이제 매크로도 달려있고. 그러니까 인플렉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조금 더 말린다. K100이 도대체 왜 RTX에서는 잘 나왔는지 이해가 안 간다. 벤치를 그냥 한 번만 조져봤나. 이게 근데 정확하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뭐 다시 다른 방식으로 해보면 제대로 나올 수도 있긴 합니다. 몰라요. 그건 해봐야 아는 건데 지금 벤치마크를 해봤을 때는 헌츠맨급이다. 헌츠맨보다 약간 좋거나 거의 동급. 아무튼 동치 한번 해봅시다. 동치. 아 힘들어. 이게 옆에 매크로키가 있어가지고 왼쪽이 다른 애들이랑 느낌이 좀 달라요. 아 매크로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약간 오른쪽으로 두고 쳐가지고 오른쪽이 먼저 쳐지는 걸 수도 있거든.
정도면은 아니야 이거 별 다섯 개 맞아. 이게 내가 물리적으로 치는 게 바뀌어서 그런 걸 거예요. 왜냐면 앞에 부분을 보면은 아예 안 그런 라인들도 계속 있잖아요. 이게 물리적으로 저렇게 쳐지는 걸 거예요. 이거. 보정이 있는 애들은 아예 일자로 나오는 애들인데 그런 애들 보통 보면 인플렉 자체가 높은 애들이거든요. 얘는 오히려 그런 거 없이 입력하는 대로 먹는 거고 보정 있는 애들은 스캔 따라서 이 사이에 쳤던 게 다음 스캔 뜰 때 한꺼번에 다 같이 나가니까 그게 일자처럼 이렇게 막 팍팍팍팍 보이는 거죠. 오히려 저는 별 4개를 다 줬었거든요. 왜 그랬었냐면 완전 일자로 잘 안 나와가지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보정이 없이 들어가는 거라서 오히려 얘들을 별 5개를 주는 게 맞는 거죠. 보정인지 아닌지를 오히려 체크를 해서 표기를 하는 게 이거 이상 밀리는 애들 있어요. 그런 애들을 이제 별 4개, 3개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죠. 게이밍 부분은 요 정도 나왔고 통울림, 아 통울림 아까 쳐봐도 알겠지만 그냥 별 1개예요. 철심 소리? 별 2개 그대로 키감 썩 나쁘지는 않은 정도. 아! 제일 중요한 거 체크 안 했다. 허공 키보드 입력 될지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공 키 입력 이 키를 다른 키 입력 안 되는데? 오, 얘 안 그런다. K70은 그런데 얘는 안 그렇네요. 오늘 미드나잇 골드 리뷰해봤습니다. 생각했던 것만큼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알팅스라고 해외 리뷰 사이트 거기에 벤치마크해서 얘가 가장 인플렉이 짧은 걸로 나왔어요. 근데 거기는 0.1ms 단위로 막 계측이 되던데 0.1ms가 나왔고 K70이 0.5였나? 막 그래가지고 얘가 막 제일 좋다라는 얘기를 사람들이 그 결과치 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갔던 게 물리적으로 들어가 있는 MCU가 동일하고 스위치가 동일하고 동일한 회사에서 만든 동일한 8000Hz 제품이면 애초에 스위치 개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인플렉이 낮을 수밖에 없을 텐데 스캔을 할 스위치 자체가 적은 거니까 어떻게 스위치가 더 많은 K100이 인플렉이 낮은 게 저는 이해가 안 갔거든요. 제 벤치 기준에서는 그 벤치가 잘못된 거죠. 왜냐면 K70이 더 잘 나온 거니까 굳이 K100을 쓸 이유는 없다. 그냥 K70을 사는 게 맞는 거 같다. 가격이 31만원입니다. 이거 굉장히 비싸요. 다만 오입력 이슈 자체는 없네요. K70은 쿵쾅쾅 쿵쾅쾅쾅 하면은 스페이스바가 바바바바바박 눌립니다. 어차피 그래도 흡음이랑 스텝을 잡는 거는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굳이 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키보드네요. 너 꺼져. 이제 필요 없어. 짜란! 아 이 새끼 꼴 보기 싫은데 그러고 보니까 아머리 크리에이트 또 깔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진짜 꼴 보기 싫은데.